원래 그 조용수 추모사업회가 있는 듯 합니다. 근데 활동이 연세들 많으시고 또 시국이 참 이렇게 망조가 들어서 못하시는 듯 해서 작년이 60주년이었대요. 저희 잘 몰랐죠. 무심해서 하여튼 죄책감이 좀 들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조용히라도 어쨌든 그 저희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의미도 있어서 이렇게 그 조촐하게 합의를 했고요.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두 시간 전에 언론운동을 50년 동안 해오신 아실 분이에요. 그 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당신이 아픈 거를 가장 친했던 동료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한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공익사업에서 벌은 돈 만 원, 2만 원 모으셔서 작년 올해에 걸쳐서 몇 차례 주셨어요. 막걸리도 사주신 적이 있는데 오셔서 대장암 수술을 해서 암 3기예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투쟁이 핵이다. 투쟁의 핵이다. 그리고 근본적 동일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면서 아까 가시는데 진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단체들을 시민 실천단이 이끌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정말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용수 선생님에 대해서 아실 테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 이필립 상인 고문님 한 잔 올리시고요. 무슨 말씀을 지금 뭐 예, 한 말씀 하셔도 되지요. 예, 예. 다 같이 묵념 하겠습니다. 예. 묵념. 묵념 바로 조용수 사장 민족일보 사장으로서 우리 언론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다가 전두환 일당의 그 악랄한 처형에 박정희 그 악랄한 술수로 처형당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12월 22일 오늘 처형되셨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힘차게 언론 지키기 운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만 저 꽃을 올리겠습니다. 꽃하고 산하고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그 우리 조용수 대선배님 생각하면서 또한 그 이 땅의 민주화와 독립 통일을 위해서 싸우다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위하고 저희들 결의를 다지는 위해서 님으로 하는 주곡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아 그래? 예.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사람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옹지는 반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선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주쟁 민족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 폐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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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이제 올리겠습니다. 꽃을 우선 올리고
안 흔들었어? 흔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흔들어요. 얼마나 억울하시오? 아유, 정말. 네.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서 묘소도 못 가고 이렇게 단출하게 하는 거 제발 이해 좀 해 주셔. 빨리 저는 이거 퇴단시키게 꿈속에서라도 저 방상인가 그 새끼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서라도 빨리 퇴진하라고. 투쟁! 예! 예. 탑에 싸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좋았어. 잔 올리세요. 예, 올리실 분 올리셔도 돼요. 여기 잔. 우리 저기 대표님 한 번씩. 대표님의. 대표님 올려. 도와주시죠. 동행 백성기 대표님이시죠? 예.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한 번 더. 이제 저 한번 하시오. 네, 네. 그런 거. 그 차를 내는 게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아. 군중으로 가서 안함도 없냐? 안함도 없냐? 콧구멍에서 담배가 숨이 불러오네. 입김이에요, 입김 날이 추워서요. 김중수 선생 한 잔 올려. 입으로 안 나와, 콧구멍으로 안 나와. 저기 코 주세요. 어서 주세요. 아산 시민도 멀리 오셨는데 한 잔 붓고 가세요. 언제나 있는 기회가 있어. 네, 기대 하세요. 네, 아니 한번 올리세요. 그 좋지만 저희 다 올리셔도 돼요. 그럼 막걸리 충분합니다. 예, 예. 다 올리셔도 돼. 인자 잡았어. 오영수 사장님 부활하십시오. 어휴. 민족일보 부활하십시오.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민중의 염원이 하늘에다 구천에다 조용수는 부활하라! 조용수는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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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5년 정도 지나서 무죄 판결 받으셨죠. 또 잔 올리실 분. 제가 잔은 저 뭐 다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아침에만 그렇게 찾아봤더니 이 신문이 아 그 사훈 사시 이놈들하고 한번 비교 뭔지 모르지만 이놈들 이제 거짓 사기가 이들의 이제 사시가 될 텐데 여기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기회를 호소하는 신문. 이렇게 이제 사실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건대 지금 이 시점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생생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언론의 가치가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다시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반역 적폐 언론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라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족의 진로를 막아서고 있죠. 부정부패를 고발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어요. 고발한 건 고사하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격이 없죠. 노동 대중의 권익을 옹호한다. 정반대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 즉 광고 수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그 계급이라든지 계층, 대중들은 모두 적이에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단된 조국의 피해를 호소하는 신문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군단 체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외세나 미국이나 일본에 아부를 하는 그런 신문, 그런 언론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잔을 올리시고 조출 하나와 이렇게 기념제를 올렸는데 얼마나 그 당시의 가치가 지금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친일, 반민족, 민족 배반, 민주훼손, 조선일보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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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복을 하시겠습니다. 예, 네, 일동. 잔이 많아가지고 음복 운전네. 잠깐, 이거 좀 안 끼면 됐죠? 지방은 떼야지 않나? 보셔도 돼요, 그냥. 끝났습니다. 한 잔씩 여기 있어요. 한 잔씩. 조거 하나 있어요. 한 잔씩 다. 네, 한 잔 됩니다. 그래 한 잔씩. 잔도 있습니다. 네, 요걸 잘라야 되는데. 저도 음복 해야 돼요. 여기 네. 잔 있으니까 세 잔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유재노. 예, 네, 음복을 이거 너 한 번. 아니, 형이 중중한 거라. 여기 있어. 여기. 오세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월매 월매인데 월매가 주는데. 자. 지금부터 음복하겠습니다. 조용수 사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네, 한 잔 했어요. 월매. 우리가 조선일보를 폐간 시킴으로써 민족 언론을 바로잡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용기를 얻기 위해서 얼씨구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한잔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네, 이 양반 돌아가실 때가 내가 21살 때 이분이 38살이었죠? 제가 38년생입니다. 무진생.